2021년 트와이스가 데뷔 6주년을 맞아 분장을 선보였다. 걸그룹답지 않은 찐 분장으로 팬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6주년 팬파티에 맞게 숫자 6에 맞추어 분장을 한 멤버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분장에 진심인 모습이었다. 미나와 나연은 육아 컨셉으로 등장했고 쯔위는 아육대의 쯔골라스로 분장했다. 모모와 사나는 육개장이라 적힌 대형 컵라면 모양 안에 들어가 귀여운 모습을 드러냈다. 모모와 사나는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같은 옷을 입고 쌍둥이 같은 모습이었다. 트와이스가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한 곡은 알콜프리다. 사나는 알콜프리에 대해 술 취하지는 않지만 분위기에 취하게 만드는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취하지 않았지만 너와 함께하는 이 분위기에 취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마법처럼 서로에게 빠지는 매혹적인 사랑 노래입니다 라고 말했다. 트와이스의 알콜프리는 최고의 썸머송으로 꼽히며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알콜프리는 트와이스의 충격적인 만큼 아름다운 비주얼이 담긴 뮤직비디오가 화제를 모으며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했다. 사나의 메이크업 담당 아티스트는 사나 얼굴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 사나 씨는 코가 굉장히 오똑해요. 무표정으로 있을 때 콧날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라인이 고혹적이죠. 그리고 볼살은 굉장히 귀여운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생긴 별명이 있어요. 바로 큐트 섹시. 정말 그 별명처럼 조화가 딱 맞아떨어지는 얼굴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이에요 라고 밝혔다. 또한 사나 메이크업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을 눈매라고 말하며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조금 좁은 편이라 섀도우를 선택할 때 신경쓰는 편이에요 라고 말했다. 사나가 오사카 거리에서 캐스팅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SBS 예능 프로그램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에 출연한 사나는 오사카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다. JYP 아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답했다며 그러니 소속 가수 사진을 보여줬는데 내가 당시 보던 드라마 드림하이의 배우들이 있더라. 그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사나는 타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캐스팅 제의에 대해 고민을 하던 사나는 부모님과 함께 일본에서 열린 2PM 콘서트를 보러 갔다고 한다. 이후 사나는 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한다. 2021년 놀토에 출연해 샤이니 키와 케미를 선보였다. 놀토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으로 샤이니 키를 꼽았던 사나는 원하는 힌트 종류를 묻는 말에 키 선배님이 보고 싶은 거요 라고 답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 사나는 제 귀가 다친 것 같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키 선배님 말에 힘을 실어드리겠다며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키는 선다방 시즌2 언제 해요 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해 폭소를 자아냈다. 사나가 아육대 촬영 중 병원을 가게 되어 팬들의 걱정을 샀다. 2018년 아육대 촬영 중이던 사나는 장염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관계자는 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을 할 정도로 증세가 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나는 아육대를 통해 재치있는 입담을 뽐내기도 했다. 트와이스 대표로 양궁시합에 출전한 다현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자 중계를 하던 사나가 외모를 포기하세요 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MC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트와이스는 데뷔 전 서바이벌 프로그램 16을 통해 멤버를 구성했다. 16은 JYP 신인 걸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하기 위한 연습생 16명의 경쟁을 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멤버 나연, 지효, 정현 등은 트와이스로 데뷔하게 되었다. 사나는 16에서 4차원의 캐릭터로 통통 튀는 매력을 선보였다. 외국인 멤버임에도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특징인 사나는 특유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래퍼 사니는 자신을 유혹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으며 가인은 사나에 대해 끼가 타고난 것 같다면서 다시 한번 무대를 보고 싶은 것은 압도적으로 사나가 1위라고 극찬을 했다. 가요계에 코로나 적색 경보가 들어왔다. 청아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생일 파티를 한 강민아, 정채연, 유현정 등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그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나는 청아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다른 트와이스 멤버들도 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 결과 트와이스 멤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나는 밀접 접촉자로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사나는 자가격리 해제 후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걱정 많이 했죠. 몸은 완전 멀쩡했고 지금도 멀쩡해요.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는 글로 팬들을 안심시켰다. 사나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사나는 2015년 네이버 TV 캐스트 프로그램 트와이스 TV에 출연해 데뷔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했다. 사나는 일본에서 쇼핑 중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캐스팅돼 JYP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키운 이후로 엄마 때문에 팝송을 많이 들었다면서 특히 할머니가 어릴 때 노래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는데 나보고 사나도 TV에 나왔으면 하는 말을 하셔서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사나가 한국어로 작사를 하면서 뛰어난 예술 감각과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2020년 사나는 한국어로 작사한 트와이스 음원 Do What We Like를 발매해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이 곡에 대해 사나는 반신욕을 하다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가사를 쓰게 된 곡이라고 밝혔다.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줘 등의 작사가 심은지는 트와이스 멤버들이 작사한 곡에 대해 멤버들이 가사를 쓴 노래는 더 유심히 듣게 되는데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걸 느껴요. 어떤 가사로 불러야 입에 잘 붙는지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다. 특히 사나에 대해서는 모국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쓰는지 매번 놀란다고 극찬했다. 데뷔 전 16에 출연한 사나가 자신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계기가 있다. 바로 월남쌈덕이다. 사나는 스타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미션 Are You Star에서 월남쌈을 만들었다. 특유의 애교로 박진영의 마음을 녹인 사나는 월남쌈으로 3행시를 하기도 했다. 사나는 월남쌈으로 월말까지 남들보다 3kg 빼자 라고 말하며 박진영은 물론 시청자들로 하여금 미소를 머금게 했다. 같은 트와이스 멤버인 쯔위는 사나 덕에 월남쌈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미소를
사고를 짓기도 했다. 2021년 브이라이브를 통해 사나는 일본에 있는 가족이 겪은 배달에 대한 황당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사나는 한국은 서비스로 콜라나 사이다를 그냥 주기도 하는데 일본은 음료수도 시켜야 한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집에서 맥도날드를 시킨 적이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사나의 가족은 햄버거와 함께 음료를 주문했는데 배달온 음식에는 음료수가 없었다고 한다. 사나는 음료수가 없어서 가족이 배달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배달원이 너무 더워서 제가 마셨어요 라고 했다더라 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나연은 놀라서 너무 어이없는데 귀엽다라고 말했다. 이후 사나는 난 내가 먹었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럴 수 있겠어?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와이스의 사나와 다연이 놀토에 나와 활약했다. 사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나와 폭발적인 반응을 자아냈다. 사나는 큐티 섹시의 정석을 보여준 듯 했다. 사나는 2018년 모모와 함께 놀토에 출연한 이래로 3년 만에 다시 출연하며 더욱 발전된 바스 실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함께 출연한 다연은 오늘은 무계획이다. 흘러가는 대로 하겠다라며 한층 달라진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해 멤버들끼리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신동엽의 질문에 다연은 저희는 무조건 다수결로 한다라고 답했다. 트와이스의 대표곡 중 하나인 치얼업 중 샤샤샤는 팬들의 마음을 사기 충분한 파트이다. 양손을 볼 옆에 대고 흔드는 귀여운 안무에 트와이스 팬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특히 사나는 샤샤샤 장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 파트를 잘 소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사나는 1집 우아하게 때 외국인 멤버들 발음이 안 좋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치열함 녹음 전에는 발음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 이후 쇼케이스 무대 때 샤샤샤가 화제가 되는 걸 봤다. 발음 때문에 혼날까봐 걱정돼서 샤이샤이샤이로 들리게끔 연습했다라고 전했다. 사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일본인 아이돌이다. 같은 트와이스 멤버 중 모모와 미나 역시 일본인으로 사나와는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16 당시 모모가 탈락하자 사나가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일본인 아이돌로는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 등이 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사나 숙소 생활의 사연을 공개했다. 2020년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사나는 제가 오래 씻는 걸 좋아해서 반신욕 샤워를 즐기는 편이다 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근데 데뷔하고 나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빨리 씻어야 했다. 제가 너무 오래 씻는다고 하길래 노력을 했는데 이미지가 있다 보니 15분 정도만 샤워 시간이 넘어도 왜 이렇게 오래 씻냐고 하더라 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빨리 씻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신욕을 하다 죽을 뻔한 것을 나연이 살려주기도 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사나는 오랫동안 욕조에 있다가 씻으려고 욕조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 어지럽더라. 마침 나연 언니가 들어와서 살았다 하고 아찔한 상황을 전해 놀라움을 안겼다. 트와이스에서 섹시 큐트 캐릭터를 맡고 있는 사나. 팬들에게는 애교 넘치는 멤버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사나의 긍정적인 에너지 앞으로도 더욱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